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아, 세 번째죠. 이 문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면은 영어 문법 공부는 끝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짧은 문장 속에 아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 아,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 문장만 하시면 돼요. 이 문장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할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이걸 같이 한번 저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 10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영어 문법은 정말 정말 편해집니다. 방금 그 문장은 이렇게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첫날부터 이거 사기였다. 왜냐니까, 그가 아테네의 안보를 해칠 만한 그 어떤 걸 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굉장히 짧은 두 문장, 하나의 문장, 두 개의 절인데,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적 요소가 너무나 다양해서 정말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절은 S, V, C, 그리고 A, from day one 돼 있죠. A까지 이렇게 돼 있는 문장. 그리고 첫 번째 절은 끝. 두 번째 절. 이두 개가 합쳐져 있는 중문이죠. 그래서 중문, 나란히 있는. 두 번째 절인 C2는 접속사, because가 있고, 그리고 절입니다. 이 절은 S, V, C가 있는데, 뒤에 C가 하나 더 나와요. 이런 게 SVCC 문장인데, 이건 특이한 문장이라서 아예 문형에서 빼버리는 그런 문형입니다. 사실상 SVCC가 문장의 일곱 번째 형태에 들어가도 되죠. 여덟 번째. 어쨌거나. 자, SVC, C가 두번 나옵니다. 이걸 우리 동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C가 바로 절이라는 거죠. 두 번째 C가 절입니다. 그 C를 이렇게 밑에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SVCA 더하기 SVCC 문장이 되어 있는 형태죠. SVCC에서 뒤에 C를 보니까 이것 자체도 S, V, anything이 O. 그리고 A가 또 절이 온 거예요. 부사가. 부사가 절이 온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법 핵심에서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죠. 뭐냐니까, 우리 부사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나요? 이 부사는 부사가 오거나,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오거나, 또는 절이 오거나. 세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부사자리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튼 이 A가 절인데 이 절을 자세히 보자는 거죠. 이 절이 보니까 이 절만 또 따로 뽑아놓은 것이 이 절입니다. To make S and less safe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접속사는 없고 절인데 제가 방금 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접속사는 없고 주어도 안 보이고 그래서 make 앞에 주어가 없죠. 근데 동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죠. 특이하게도 to 소위 말하는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입니다. 그냥 접속사가 없어지고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동사 앞에 to를 붙여놓은 것이 뭐 to 부정사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죠? 그리고 보호가 메이크의 목적어라고 해야 되나요?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뭐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적으로 보는 게더 적절하겠네요. 이 목적어가 또 절이 온 거란 말이에요. 메이크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되는 이 절만 또 따로 떼서 보자는 거죠. Ace and less safe라고 하는 거. Ace and less safe 이것도 절이라는 거죠. 이게 왜 저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학교에서 배웠던 5형식 문장 아니에요? 하는데 그 5형식 문장이 바로 절입니다. OC가 절이에요. O가 주어고, O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주어이고, 다음에 C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 주어의 보호입니다. 즉, SVC 문장인데, 접속사도 안 보이고, 이번에 주어는 보이고, 동사가 안 보이고, C가 보이고. 위에 것부터 볼까요? To가 붙어 있는 이 동사, 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절의 종류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거나 접속사가 없는 경우 to가 붙거나 동사가 아예 생략되거나 이런 종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to가 붙은 경우입니다. 절은 절인데 접속사 없이 to가 붙은 절.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2절은 접속사도 없고 동사가 생략된, 그러니까 바로 이 네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절은 접속사가 붙거나 접속사가 없거나,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은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v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동사 원형만 쓰거나 동사를 생략하거나, 대충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to 부정사니 뭐 현재 분사니 동명사니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는 영어를 아주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법은 거의 끝이에요. 보시면은 SVC, SVCC라고 돼 있는데 SVCC 맞죠? 앞에는 그냥 이것을 SVC를 SVCA라고 생각하십시오. SVCA 더하기 SVCC인데 이 C가 절, 접속사 더하기 SVOA. 이 A가 절, 접속사 없이 동사에다 to를 붙여놓은 절, 주어도 없죠. 이 주어가 없으면 이 주어는 바로 위에 한 칸 위에 절의 주어입니다. 갖다 넣어보세요. 그럼 말이 딱 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 이 O, to가 붙은 동사의 목적인 O가 절, 그 절이 여기 있는 이 절, SVC. 그런데 이 절은 접속사도 없고 V도 없는 절. 깔끔하죠?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 제가 혼을 담은 그림에 이렇게 A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칸칸이 하나씩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요런 형태가 된다 말씀이죠. 그림이 업그레이드 안 됐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업그레이드 돼 있을 겁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거 두 개는 중문이고 여기는 1층, 2층, 3층, 4층짜리 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장의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Hierarchical structure of a sent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 것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거였죠. 이게 다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은 문법은 끝입니다.